예, 28번째 챕터는 Implementing Structs와 Enum, Implementing 개념이에요. 자,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Struct에서 Animal 돼 있고, Animal의 필드 중에서 하나는 Animal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필드. 그리고 얘는 우리가 Variant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Variant. 그러니까 어느 한 필드의 값으로서 애니멀 타입이라고 하는 이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트럭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임펄이라고 적어뒀어요. 키워드, 임펄. 키워드라고 얘기돼요. 키워드. 그리고 애니멀. 그러니까 애니멀이라고 하는 이 스트럭트, 이 데이터 타입에 종속되는 그러한 펑션들을 지금부터 정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메소드 중에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아규먼트에 셀프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타입이라고, 어소시에이티드 펑션 혹은 어소시에이티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는 이렇게 셀프를 가지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데이터 타입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요 셀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셀프. 셀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어 역할을 할 역할을 하는 struct 혹은 enum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것의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타입. type of. 그러니까 주어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 역할을 하는 struct의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얘의 타입은 뭐예요? 얘의 타입. 얘는 타입은 애니멀입니다. type is animal.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숫자 같은 경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일반 숫자지 숫자나 그런 경우 숫자를 항상 예를 들었었죠. 넘버의 타입은 i32도 있고 뭐 u8도 있고 등등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struct의 경우에는 타입이 무한히 많습니다. 스트럭트의 경우에는 무한, unlimited. 그래서 어떤 타입을 규정하는 방식,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 셀프라고 하는 용어를 쓰던 게 셀프. 셀프는 애니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럭트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타입. 하나의 스트럭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타입이라는 거. 그 점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 struct. struct itself is a type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셀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타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때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 셀프는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로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해야 되나요? An instance of the struct 뭐예요? struct animal이죠, animal. animal이라고 하는 struct의 어느 한 인스턴스. 그죠? 그것이 셀프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차이를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mute sel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얘는 줄여놓은 거예요. 뭘 줄여놨느냐니까 mute self이고 self의 타입은 뮤트이고 그 타입은 셀프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줄여서 표현한 게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이렇게 풀어놔야지 정확한 의미가 파기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보통 지금까지 썼던 거는 i32를 쓰거나 혹은 여기다가 뭐 스트링을 쓰거나 혹은 여기다가 뭐 다른 뭐 벡터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셀프가 됩니다. 셀프. 그 자체가 스트럭트 그 자체가 타입이란 말이죠. 자, 실제 사용되는 예를 볼까요? 예를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animal.
new animal 해서 이번에는 animal 뭐예요? animal 타입이죠. 타입 그 자체가 나왔습니다. 타입에서 콜론 두 개에다가 new. 요게 associated function을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instance 이런 animal의 instance 중에 하나가 new animal 있죠. new animal이고 그리고 점이 하나 찍히고 다음에 check type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방식으로 mute self 방식이니까 그죠? mute self 방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mute self 아 mute self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mute만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근데 지금 오류가 돼 있죠? 오류는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요렇게 동작이 됩니다. 혹은 좀 더 정확히 표시를 하자면은 이게 new animal이 앞으로 오고 그죠? 그리고 얘의 타입이 mute에다가 셀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자동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구조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인스턴스와 타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애니멀이라고 해서 우리 타입을 지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실제 이러한 애니멀을 하나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애니멀 new 해서 새로운 뭐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얘가 인스턴스입니다. new animal 얘가 인스턴스예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타입 이름에다가 new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얘를 mute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mute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내용을 그죠? 그 new animal에 있는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struct 그 자체가 타입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mute self라고 적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self라고 적는 거 있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self이고 걔의 타입이 reference self 방식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self이고 얘의 타입이 mute이고 self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